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홈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요가 강사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서서 시작을 해볼게요. 매트 위에 바르게 서주시고요. 두발 너비는 골반 너비로 벌려주세요. 근데 이 골반 너비 하실 때 무릎이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 혹은 불편하신 분들은 두 다리를 붙이셔도 좋고요. 저는 약간 떨어뜨려 놓고 할게요. 너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두 손을 포개서 손바닥을 펼친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릴 건데 엄지손가락으로 시선을 옮겨 갑니다. 손가락이 위로 갔을 때 시선도 꼭 따라가 주세요. 이제 어깨를 들썩인 상태에서 어깨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두손 포갠 상태에서 권총 모양을 만들 거예요. 엄지랑 검지만 펼쳐주시고 나머지 손가락은 접어주세요. 어깨 긴장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상체를 크게 원을 그릴 건데 내 권총 모양의 손가락이 천장 향해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잘 보세요. 상체 전체 근육을 써서 모두 서클링 할 거예요. 앞으로 올 때는 가슴, 그리고 옆구리, 뒤로 갈때 등, 모든 근육을 써서 상체를 크게 원을 그립니다. 갈비뼈 사이사이의 근육도 다 느끼시면서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계속 위로 솟으려고 할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깨를 계속 바닥으로 내린다 생각하면서 정안 되면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10번 정도 천천히 부드럽게 서클링 해줄게요. 최대한 발바닥에는 힘을 꼭 눌러내시고 발은 움직이지 않고 상체에 크게 원을 돌려줍니다. 중앙 돌아오셨다면 이제 손끝을 다시 바라보고 두손 합장 그대로 앞으로 내리면서 시선도 따라옵니다. 두손 풀어서 골반 옆에 내려놓고 어깨를 뒤쪽으로 서클링 한번 해주세요. 다시 두손 앞에서 합장 쭉편 상태에서 그대로 천장 향해 끌어올려 주세요. 시선도 같이 따라갑니다. 충분히 올리셨으면 어깨를 뒤쪽으로 한번 쭉 내려주시고 다시 권총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크게 상체를 돌려주세요. 발바닥은 꾹 눌러내고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꾹 주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만 크게 동그라미 원을 그립니다. 손끝으로 천장 향해 큰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겨드랑이 쪽 근육과 옆구리, 그리고 복부, 가슴 앞쪽, 등 뒤쪽. 모든 근육을 다 써서 상체 전체 사용해서 원을 그립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이어가세요. 갈비뼈 사이사이 근육까지도 시원하게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어깨가 너무 위로 솟으면 팔꿈치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두손 합장. 엄지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두손 뻗으면서 바닥 향해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뒤로 서클링 한번 그려주세요. 다시 두손 합장한 상태에서 팔꿈치 펴고 시선 엄지손가락 바라보고 두손 뻗어 올립니다. 어깨를 바닥 향해 내려주시고요. 이제 왼쪽으로 상체를 기울여 주세요. 마찬가지로 두 발바닥 단단하게 눌러냅니다. 기울인 상태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더 뒤쪽 향해 밀어주세요. 옆구리가 많이 수축되는 것보다 가슴을 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옆구리를 과하게 꺾는 게 아니고 왼쪽 겨드랑이를 뒤쪽으로 더 보내주세요. 뒷벽 향해서 더 멀리 밀어냅니다. 상체 중앙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번에는 두 발을 완전하게 붙여볼게요. 두 다리 사이를 꼭 조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다시 왼쪽으로 기울일게요. 복부 힘으로 두 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버틴 상태에서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쭉 뒷벽형에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 상체 중앙 돌아왔다가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어갑니다. 옆구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일 때 왼쪽 겨드랑이가 더 천장 향해 쭉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다시 상체 중앙 돌아옵니다. 어깨끝을 뒤쪽으로 한번 보냈다가 두 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기지개 기듯이 손바닥 보내고 힘을 툭 풀어서 바닥 향해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뒤로 부드럽게 서클링 해주세요. 자, 이제 두 발을 매트 옆으로 넓게 벌릴 거예요. 너비는 내 다리 길이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가 펴볼 건데 무릎이 너무 뒤로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두 손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상체를 숙여서 기역자 모양까지만 내려갈게요. 시선은 바닥을 바라볼게요. 여기서 버팁니다. 깍지 낀 손 풀리지 않도록 최대한 뒤로 쭉 밀어주세요. 다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쥐가 나지 않도록 한번 움직여주세요. 다시 깍지 낀 손 아래로 쭉 내린 상태에서 상체를 기역자 모양까지만 정면까지만 내려줍니다. 이번에는 깍지 낀 손을 살짝 위로 들어주세요. 아까보다 어깨가 더 뒤로 갈 거예요. 네, 좋아요. 다시 상체를 일으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갈 건데 먼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깍지 낀 팔을 더 멀리 위로 보내볼 거예요. 먼저 상체를 살짝 숙여주시고 깍지 낀 팔을 조금 더 멀리 뒤로 보내주세요. 호흡과 함께 같이 이어갑니다. 다시 복부 힘으로 상체를 일으켜주세요. 어깨끝 뒤로 한번 보냈다가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반복해보세요. 두 발 지그재그로 가져와서 두 다리 모아줍니다. 호흡 한번 고르세요. 어깨도 한번 풀어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